미국 시티은행에 이어 캐나다 노바스코셔 은행도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결정하는 등 외국계 은행들이 잇따라 한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과감한 변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티은행의 국내 소매 금융 부분 철수에 이어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스코셔 은행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43년 만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노바스코셔 은행의 서울 지점 폐쇄를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3위 규모의 노바스코셔 은행은 1978년 서울 지점 설치 이후 기업 금융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최근 부진한 영업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측의 공식 사유는 본사의 세계 사업 재편. 하지만 잇따른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철수 소식에 대해 금융권에선 과도한 정부 규제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철수한 외국계 은행은 HSBC은행, 골드만삭스, UBS 등 7곳에 이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은 미국 JP모건 체이스, 영국계 홍콩 상하이 은행, 독일 도이치방크 등 35곳입니다. 시티은행과 달리 외국계 소매금융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SC은행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나 더블링 집중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었기 때문에 모든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 동일하게 심각하게만 보지 않아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금융환경의 한계점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 국내 기존 은행들의 도전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모바일 중심,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외국계 은행이 철수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 같은 경우가 온라인 은행이 계속 진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금융허브 강국의 목표를 세운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과감한 제도 개선은 물론 은행 내부적으로도 혁신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양쪽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